얼마 후 범인 스티브는 법의 심판대 앞에 섰고 법정에서도 기행을 이어갑니다. 범인은 재판정도 자신의 악명을 떨칠 무대로 여겼습니다. 재판정에서 범인은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죠. 명성. 범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He was asked to give his name. 재판에 앞서 판사는 스티븐에게 이름을 말하라고 했고 그는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박사라고 자신을 칭하나보다. He called himself the Crossbow Cannibal. 어머. He called himself the Crossbow Cannibal. 아, 닉네임을 만든 건가? 닉네임을 알리고 싶어 했다. 다른 연쇄살인마들처럼. 뭐 전기톱 살인마 뭐 이런 것처럼. 그렇지. 네.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들이 언론 매체에서 별칭으로 불리는 것을 동경했던 스티브는 재판정에서 자신의 본명 대신 석공식인종이라는 이름으로 답했습니다. He named himself for the media. Disgusting, really. You know, it was heartbreaking. We'd already been through enough, and to have to listen to him say something like that was just horrible. 진짜 싫다. 범인은 오직 연쇄살인마로서 자신의 명성을 만드는 것에만 초라했습니다. What he was doing was exercising that. I'm going to stamp my authority on here, and by naming myself, I haven't lost everything. 앞선 두 번의 범행 당시 단서를 남기지 않던 그가 왜 세 번째 살인에는 스스로 CCTV에 포즈를 취하면서까지 자신을 노출했던 걸까요? 이제 유명해지고 싶어서 생각보다 자기를 너무 안 몰라. 잡았나 봐요. 예. 뭐, 아, 나 왜 이렇게 못 찾지, 나를? 이런 몰라. 생각이었나 봐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건 당시 범죄학계에서는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3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한 자를 전구했나? 연쇄살인범으로 정의하고 있었고 저렇게 돼야 연쇄살인범이다 이거죠. 아, 기준을 맞췄구나. 범죄학을 전공한 스티브는 정확히 세 번의 살인을 저질러 연쇄살인범의 조건을 충족하자 자신의 범행을 당당히 노출했던 것입니다. 약간 좀 결이 조금 다르네, 얘는. 최악의 연쇄살인마가 되기 위해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른 스티브는 총 세 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쇄살인마에 대한 재판은 끝났지만 유가족들은 피해자의 유해조차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If he would just say what he's done with the rest of her body, it would just make so much of a difference to us to put more closure on this. That's what we want. That's all we want now. I don't think he ever will. I think it's still got some kind of power over us by not telling us what's happened to Susan.